우리는 일본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폴시프트에 의한 지질학적 변화를 이야기하였으며, 왜 폴시프트에 의한 대지진이 일본에서만 발생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일본이 네 개의 지각덩어리인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여 대지진에 매우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폴시프트 자연재해의 전조현상으로서는 지자기가 급격히 약화된 후에 지자기가 약해지면 태고의 화성에서 일어났었던 것처럼 지구의 대기도 태양풍에 의해 벗겨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폴시프트에 의해서 대륙을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거대 지진이나 급격한 기후 변화가 유발되어 일본을 멸종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큰 재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폴시프트가 일어날 징조는 대략 천년꼴로 폴시프트가 발생된다라는 학설도 존재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자기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다음에 폴시프트의 전조일 가능성이라 지적되고 있으며, 폴시프트의 지진은 일본에서 발생될 것이며, 일본은 곧 침몰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본이 자연재해로서 침몰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인과성은 바로 최근의 칠레대 지진입니다. 수도 없는 지진이 오늘 어제 그리고 최근 칠레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일본이 칠레의 지각판을 흔들어서 칠레의 대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일본 침몰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인도네시아 역시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불의 고리를 건드려서 발생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결국 최근 전 세계의 주요 지진들은 모두 불의 고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것이 지질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왜 계속해서 불의 고리만을 이야기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 지진의 90%는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태평양의 여러 섬, 일본, 러시아 캄차카반도,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멕시코, 남미 해안까지 총 4만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리 혹은 말굽 모양의 지진 화산대가 바로 불의 고리입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는 전 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 452개가 몰려 있으며,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의 지각은 퍼즐 조각처럼 맨틀 위에 떠 있습니다. 14개의 판이 퍼즐 조각처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 고리는 태평양판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태평양판이 바깥쪽 다른 판들과 접하는 곳이어서 지진, 화산 활동이 많은 것입니다. 일본이 침몰한다고 생각하는 그세 번째 이유는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어떠한 종류의 플레이트 경계형 지진 발생에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구계 미소한 변형이 축적되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며, 달의 인력 효과가 단층의 미끄러짐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달은 태양보다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이 두 배나 크며, 그 이유는 지구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구와 달이 마주보고 있을 때 달을 향한 쪽과 그 반대쪽에 미치는 달의 중력이 다르며, 이 차이가 바로 기조력입니다.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보름달인 슈퍼문이 뜰 때에는 달과 지구가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며, 지구에 미치는 달의 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달과 태양의 기조력이 합쳐지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지게 되며, 대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규모의 지진들은 대부분 사리기간에 일어나며, 기조력은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고, 결국 기조력이 강해질수록 지구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기조력의 힘은 결국 천체를 파괴하게 되며, 불의 고리에 속한 일본을 침몰시킬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이 합쳐질 때가 일식과 월식입니다. 지구의 지각은 몇 개로 쪼개져 있는데, 지각 하부의 맨틀은 활발한 대류작용을 통해 지표면 밖으로 분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각에 무게가 있다 보니 맨틀은 밖으로 잘 나올 수가 없지만,
태양과 달이 일찍 손상에 서게 되는 일식과 월식 때에는 지각이 3분의 1이 더 들려야 하니 약 10cm 들리게 됩니다. 결국 멘틀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 멘틀이 치고 올라오면 지진이 생기거나 화산이 폭발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일본이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만이 침몰하게 되는 이유는 안타깝지만 일본이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4개의 지각 덩어리인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여 대지진에 매우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